2008년식 SL 63 AMG를 꽤 장기간 동안 시승을 했습니다. 대략 한 5,00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요. 일단 2008년도에 이제 SL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후에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바뀐 건 이제 기존에 5.5리터 슈퍼차저 엔진이 6.2리터 63 엔진 NA 엔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에서 525마력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엔진 뭐 변속기 이런 거 바뀐 거 이전에 조금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있었던 변화라고 하면은 스티어링 컬럼에 좀 진동이 많았었어요. 그전에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들은. 근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보강이 돼서 그런지 이 감성으로 느끼는 감성 자체가 많이 좀 향상된 그런 느낌입니다. 63 엔진이 C63 AMG 같은 경우는 457마력이고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525마력인데 뭐 E63, S63, 뭐 ML63 이렇게 63 엔진을 여러 차종에 쓰고 있어요. 뭐 심지어 SLS도 63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차이로 조금 차별화를 두는 그런 세팅을 선택을 했고 이 차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7단 MCT 변속기가 가장 큰 어떤 그좀 굵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5단 자동 변속기에 굉장히 좀 멍청한 그런 세팅에서 좀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빠른 세팅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존의 AMG 모델들이 아뭐 AMG는 뭐 직발밖에 없다 뭐 그런 코너나 이렇게 뭐 재밌게 타는 차는 아니다 했던 그런 이유 중에 그런 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차가 직선을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코너를 돌기 위해서는 감속이 필요한데 감속할 때 브레이크 밟고 다운쉬프트 하는 그런 재미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변속기는 느려 터졌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5단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경쟁 차들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거랑 비교하면 지금 7단 변속기는 변속 단수도 충분히 많고 거기에 쉬프트 업을 할 때도 굉장히 패들에 빨리빨리 반응을 합니다. 다운쉬프트를 할 때도 램매칭을 되게 정교하게 왕! 왕! 이렇게 시켜주는데 중요한 거는 듀얼 크러치를 가진 변속기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언급하자면은 듀얼 크러치 방식들은 다운쉬프트를 할때 RPM의 보상을 완벽하게 해서 부드럽지만 대신에 감속 효과, 즉 엔진 브레이크 효과는 거의 살리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MCT는 힐앤토우 할때 약간 그러니까 RPM을 좀덜 올려서 크러치를 붙이는 느낌. 그러니까 크러치가 딱 붙을 때 약간의 감속 효과를 내는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쉬프트를 연속으로 칠때 브레이킹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좀그 MCT가 가진 장점이면서 특징, 그리고 차를 스포티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스펜션 쪽을 살펴보면 이제 ABC라고 이제 벤츠가 갖고 있는 가장 하이엔드의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에서 굉장히 그 고압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존에 뭐 다른 뭐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쓰는 그런 에어 방식이랑 조금 틀립니다. 내구성은 굉장히 약해요. 일단은 이게 댐퍼 하나에 5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고가인데 내구력은 5만 이전에 이게 거의 다 망가진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 내구성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고속으로 굉장히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차로 만들다 보니까 고속에서 이제 바운스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편안한 바운스. 그러니까 이게 차가 눌렸다가 펴질 때 혹은 차가 떴다가 떨어질 때라는 그럴 때에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장거리 문제도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 평용성을 굉장히 잘 유지시켜준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종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승차감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켰다는 거. 그 부분은 사실 벤츠가 가진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 가진 가장 재밌는 부분은 역시 사운드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요. 차가 이제 디자인이 이제 우아하다, 고급스럽다. 근데 사실 막상 소리를 들어보면 완전 야수의 소리가 나거든요. 진짜 뒷골목에서 이런 차가 우웅 지나갈 때 그런 느낌, 약간 공포감. 결과적으로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희열은 내가 진짜 마초맨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내가 진짜 힘 있고 강하고 터프하고 이런 느낌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차의 큰 엔진과 그런 엄청난 사운드를 고려했을 때911 같은 차가 코너 훨씬 빨리 돌수 있고 훨씬 더 스포티한 그런 컨셉을 가진 차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차에 비해서는 조금 장난감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차가 가진 어떤 남성적인 면이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운드에 부밍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엑기스만 하는 엑기스만 살아나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장거리를 가서 이 소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도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다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다운시프트를 할때 악셀링을 굉장히 깊이 할때 느낌, 우악 하는 그런 느낌이 이 사실 큰 엔진을 그 다운시프트 할때 악셀링을 할때 나타나는 그 배기음에서 굉장히 큰 짜릿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사실 이 차에 굉장히 큰 매력이고 그리고 다른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점이기도 해요. 사실 아우디하고 BMW의 최근 V8 엔진들하고 비교하면은 이차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소리만 가지고도 뭐 성능이 나쁜 엔진은 없어요. 지금 벤츠나 BMW나 아우디에서도. 근데 얼마나 매력적인 엔진이냐, 얼마나 스포츠카에 잘 어울리는 엔진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가진 단점을 유일하게 꼽자면요,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없어요. 250으로 달리면서도 옆에 사람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전혀 어떤 이 속도에 대한 너무 겁이 없어진다는 점이죠. 그런 점이 오히려 단점이고 조금 박진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과정, 속도를 높이고 낮출 때 변속기가 하는 일, 배기가 만드는 그런 움직임, 그런 매력,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차가 가진 어떤 가치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가지 연비가 4km대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컨셉이고 고속도로에서 조금 밟으면은 5km, 뭐 6km까지 가기도 사실 힘든 그런 이제 먹성을 보이는 그런 차지만 사실 스포츠카고 500마력이 넘는 차고 그리고 이 차가 사실 벤츠이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아우디에서 이런 차를 만들지 못하고 BMW를 만들지 못하는 거는 사실 벤츠가 기존의 S클래스나 혹은 SL, CL 이런 좀 벤츠만 갖고 있는 그런 모델들에서 유독 강한 그런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사실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엄청난 유지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가 GT 카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MCT, 7단 MCT를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운전의 재미가 기존 AMG랑 비교되지 않게 높아졌다는 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높이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기간 운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엔진이 이제 5.5리터 트윈터보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즐거운 시간 시승 및 평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